안녕하세요. 종이 꽁누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는 짜잔! 회전팽이를 접어보겠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왠지 장난감을 만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요거를 같이 접어봐요. 팽이를 위해서는 종이 3장이 필요해요. 빨간색 면이 보이기 위해서 저는 요 면을 안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두고 접어주세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문접기 안으로 꾹꾹꾹 눌러주세요. 반대편도 역시 꾹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됐다면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이의 점의 반으로 내려서 아래점에 맞게 접어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반을 두고 접어주세요. 끝점에 맞춰서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듯이 해서 삼각형을 잘 만들어서 면 끝점과 잘 만나게 지붕 접기를 해주시면 돼요. 꾹 눌러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역시 얘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얘를 안으로 넣어서 주머니 접기 역시 반대편도 안으로 잘 넣어서 뒤집어 주시고요. 뒤집어서 앞에 부분과 똑같이 이렇게 잘 눌렀다면 펴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안으로 삼각형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안으로 다 접었다면 꾹꾹꾹 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펴주세요. 우리 그러면 접기선이 나와 있으니까 자, 하나는 펴서 가운데 아까 삼각형 선에 맞춰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반대편도 해볼까요? 아니면 삼각형 아까 적은 삼각형 그냥 이쪽 선쯤, 요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역시나 여기 양 끝에 요 선에서 조금 여유 있게 팽이의 판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먼저 반을 접어줍니다. 다시 얘도 반을 다시 접어주세요. X축점을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다시 이렇게 안으로 가운데 점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안으로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접었다면 뒤집어서 이 부분에서 밖으로 접어주세요. 방석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즉, 아까랑 똑같이 반을 접어주시고요. 다시 또 반을 접어주세요. 안으로 삼각형으로 접어주시고 다시 다음에 안으로 접어주시고 한 번 더 뒤로 돌려서 뼈대를 세운다는 기분으로 두 번째 접었던 거, 세 번째 접었던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두 번째로 접었던 거 얘를 바탕으로 여기다 풀칠을 해주거나 해서 조립해 주시면 돼요. 요 부분을 이 사이에 끼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반을 접어서 그리고 이 반 접은 게 요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잘 들어가죠. 역시 얘도 반을 접어보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접었던 팽이의 심 여기를 양 끝에 넣어주면 짜잔! 잘 돌아가는 팽이가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대각선으로 넣어서 모양을 좀 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핑이는 이 방법과 동일하게 꽂지만 한 장만 겉장을 뺐다고 해요. 이렇게 겉장을 빼서 하면 이 모양과 다른 또 팽이가 나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